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가지고 GS빵 특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CU빵 특집을 찍으니까 댓글로 구독자분께서 요거 너무 맛있다고 해가지고 요거 먹고 연세대를 졸업을 했다고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안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편의점 빵 하면 CU가 좀 맛있고 다양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GS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자체적으로 나오는 빵들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 맛있어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CU 때보다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빨리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음료는 이렇게 흰우유 준비했고요. 첫 번째 빵은 구독자분께서 맛있다고 하셨던 브레디크 우유 생크림 빵. 너무 기대 안 하나? 연세우유 크림빵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냄새가 되게 좋다. 뜯자마자 빵 고소한 향이랑 풍부한 생크림 향이 싹 나요.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인정, 인정. 와, 맛있어요. 연세우유 생크림빵은 빵 자체가 되게 얇고 디저트처럼 입안에서 사라지고 되게 부드럽고 종이짱 같은 그런 느낌으로 크림을 엄청나게 느끼게 해주는 빵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빵이 부드럽긴 부드러운데 적당히 빵의 느낌이 느껴지게끔 씹혀가지고 빵이랑 생크림 조화를 더잘 느끼게 해주는 빵이랄까요? 제가 앞전에 빵보다 크림 비율이 많은 빵들보다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빵을 더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연세우유보다 얘가 더제 취향이 맞는 것 같아요. 크림은 연세우유보다 조금 묵직한 듯하면서 단맛이 더 많이 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연세우유 크림빵은 크림이 되게 부드러워서 입안에서 빨리 사라져버리는 구름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빵도 크림도 입안에서 같이 잘 느껴지게 하는 그런 빵인 것 같아요.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네. 암튼 제 취향에 더 맞아요. 그 다음은 똑같이 브레디크에서 나온 마스카포네 생크림 롤. 제가 마스카포네 크림을 좋아하거든요. 너무 기대되는 거 있죠? 뉴질랜드산 마스카포네 치즈와 부드러운 케이크의 환상적인 조화라고 적혀져 있어요. 야! 오, 잠깐만. 숟가락이 들어있어요. 제대로인데? 냄새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맛있을 것 맛있다. 와. 얘 완전 히트하겠는데요? 아니, 브레디크 잘하네. GS25 완전 빵 맛집이네. 와,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꼭사 먹어보세요. 크림 좋아한다? 당장 달려와야 돼요. 진정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크림 자체는 마스카포네 맛이 엄청 잘 나진 않아요. 근데 마스카포네가 들어가서 그런지 좀 동물성 크림처럼 묵직하면서 부드러우면서 달달하면서 풍미가 더 생긴 느낌? 약간 차갑게 먹으니까 소프트 아이스크림 있죠? 그거랑 빵이랑 같이 먹는 느낌도 살짝 나고 크림 맛있어요. 그리고 빵이 진짜 미친 게 빵 식감이 쫀득쫀득해요. 오늘 진짜 텐션. 식감이 진짜 미쳤어요. 빵이 어떻게 이렇게 쫀쫀하지? 맛있다, 맛있다. 크림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이거 나중에 마지막에 아껴 먹어야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 다음은 쉬어가는 타임으로 얘를 먹어볼게요. 얘는 미각 제빵 소이 버터 코코넛 휘낭시. 제가 휘낭시를 좋아하는데 인스타에 신상으로 뜬 걸 보고 사왔습니다. 이런 느낌. 위에 코코넛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휘낭시입니다. 일단은 맛 자체는 맛있습니다. 버터 코코넛 휘낭시여가지고 고소한 맛도 되게 잘 나고 맛있는데 식감이 저는 휘낭시에 쫀쫀한 느낌의 휘낭시를 되게 좋아하는데 쫀쫀한 느낌은 전혀 없고 그냥 빵 같은 느낌? 어쩌면 파운드 케이크 느낌으로 빵 식감이 그렇고요.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코코넛 있잖아요. 얘는 개인 취향인데 제가 코코넛 요런 올라가 있는 애들 씹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건조하게 입에 남는다 해야 되나? 그래서 요거는 개인의 취향으로 아쉽다. 코코넛이라는 이름이 걸려있는 걸 사긴 했지만 제가 맛은 굉장히 맛있는데 조금 아쉽다. 요 정도? 그 다음에는 치카치카 초코에서 나온 찰깨 크림빵 커스타드 맛. 얘 진짜 진짜 기다렸던 게 2월에 신상으로 떠가지고 이거를 신상 먹방에 찍으려고 했었거든요. 너무 맛있을 것 같잖아요. 찰깨빵 안에 크림이라니 편의점을 엄청 많이 돌아왔거든요. 근데 없어. 그 후에도 찍으려고 했는데 없어. 두 달 만에 만나게 된 애입니다. 미니 미니 사이즈. 귀염귀염하네요. 인스타 후기 봐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질감 약간 만주? 이런 느낌인데? 오, 이건 가위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아, 뭔가 맛있을 것 같아. 은근히 찰깨빵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빵에서 나는 냄새가 딱 찰깨빵 고소한 향, 깨향. 먹어보겠습니다. 무난하니 나쁘지 않습니다. 크림은 딱 달달한 커스타드 크림이거든요. 근데 빵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게 왜 찰깨빵 하면 겉이 약간 딱딱할 정도로 건조하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아무래도 제품으로 나온 애여서 그런지 겉이 속이랑 같은 텍스처로 약간 부드러우면서 쫀쫀한 느낌? 원래의 찰깨빵 느낌이 조금 2% 부족한 느낌이랄까요? 겉이 건조하고 딱딱한데 속이 쫀쫀한 그런 느낌이 또 매력이었었거든요. 그 매력이 하나가 빠지니까 살짝 아주 살짝 아쉬워요. 맛은 무난하게 맛있습니다. 궁금한 사람들은 꼭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쌍코망고 갑시다. 제주 감귤 모찌롤. 모찌롤도 크림빵처럼 되게 유행해가지고 맛 되게 다양하게 나왔는데 제주 감귤은 또 처음이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지. 솔직히 맛은 별로 기대가 안 되긴 하는데 쌍코막에 이제 중간 따리로다가 오, 상큼한 냄새. 역시나 모찌롤답게 빵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잡으면 다 흐트러질 것 같은 흐트러졌네요. 아니, 오랜만에 만져서 그런지 유독 더 부드러운 것 같네요. 안에 감귤 알갱이 같은 것도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감귤 잼과 한라봉 과육의 상콤달콤 조화. 오, 먹어보겠습니다.
하나 더. 감귤맛이 완전 제대로 나요. 근데 그게 약간 과일의 신선함, 상큼함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귤맛 사탕, 귤맛 젤리, 오렌지 주스 하면 생각나는 그 달달한 맛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크림류 달달한 것보다 과일의 달달함이 들어가니까 좀더 약간 부담스럽게 달게 느껴진다 해야 되나? 약간 인위적이어서 그런가? 달달함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것도 취향에 맞으면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식감 자체는 모찌모찌 하거든요. 그다음 성수베이글 크림치즈. 얘도 신상입니다. 신상사랑. 이렇게 앞에 지역명이 들어가면 왠지 더 맛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평소에 원래도 베이글을 잘안사 먹거든요. 딱딱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베이글은 딱딱한 거라고 생각이 박혀 있다 보니까 잘안사 먹는데 요즘 베이글 맛 되게 많잖아요. 부드럽다는 집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가 돼요. 이렇게 베이글 모양 발려져 있어요. 크림치즈가. 먹어보겠습니다. 요만큼 들어가 있는데 크림치즈 맛이 꽤잘 느껴지고요. 싸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저에게 문제가 있어요. 제가 베이글도 평소에 잘안 먹긴 하는데 크림치즈를 사실 안 좋아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베이글이랑 크림치즈 둘다 특성상 약간 목이 막히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유가 필수거든요. 근데 저는 우유랑 같이 먹으니까 오히려 더 맛있는 느낌? 막힌 목을 뚫어주는 용도로 우유를 마셔야 된다. 이게 아니라 고구마에 김치 딱 올려 먹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조화가 좋아요. 우유랑. 제가 베이글을 많이 안 먹어봐서 베이글의 맛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맛있는 베이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기본 빵. 근데 먹다 보니까 약간의 쫀쫀함은 있는 것 같아요, 빵에서. 마지막, 모남희 치즈케이크 컵. 귀엽죠? 얘도 새로 나온 건데 모남희. 라는 캐릭터가 있나 봐요. 거기랑 협업해서 나온 제품인 것 같았어요. 짜잔. 귀여워. 약간 요즘 MZ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감성인가? 이야. 귀여워. 귀여워. 대단 귀엽네. 소리 잘 들어갔나요? 전 그냥 이 캐릭터성 귀엽고 깜찍하고 이런 느낌으로 산 거거든요? 근데 벗겼을 때그 소리랑 질감이 설레게 만들어요. 맛있을 것 같아. 먹어보겠습니다. 미안하다, 생쥐야. 처음 물었을 때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부드러운 걸 넘어가지고 약간 크림이 조금 섞인 것 같은 그런 촉촉한 느낌? 물기가 살짝 머금어져 있어요. 와, 요런 게 표현이 된다고? 편의점에서? 이 위에 올라간 것들은 빼고 먹고 싶어. 식감이 진짜 부드러운데, 이 위에 초코 얘네가 딱딱해가지고, 내 식감을 방해하는 느낌? 제가 이렇게 부드러운 치즈케이크 진짜 좋아하거든요. 완전 부드러워요. 제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부드러운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위에 갈 색깔 있잖아요. 그 부분 먹으면 약간 탄 듯한 고소한 맛이라 해야 되나? 그게 살짝 나고 밑에 이 노란 색깔 부분은 신맛이 나요. 약간 치즈 신맛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불호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분명 저는 옛날에도 말했다시피 맛보다 식감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식감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괜찮아요.
평소에 치즈 꼬리꼬리한 거, 치즈 약간 시큼새큼한 거, 그런 거 좋아할 정도로 치즈 매니아다 하시면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취향 완전 저격당할 수 있어요. 제 반씩 다 먹어봤으니까 1위를 꼽아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제 반응 보면 바로 아실 테지만, 이와이 마스카포네 생크림. 진짜 대박 유레카였어요. 너무 맛있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바로 먹었던 거였거든요. 차갑게 해서 먹었을 때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시간 지나니까 첫 맛에 그 느낌이 안 나긴 하는데, 이 크림이 차가워야 돼요. 2위는 얘. 1위만 뽑으려고 했는데 얘도 먹을 거라서 먹는 김에 말씀드려요. 2위 브레디크가 진짜 맛있다. 전체적으로 비교를 하면 시유는 크림빵처럼 요즘 유행하는 것들을 약간 꽉 잡고 있는 느낌이고, GS는 다양한 디저트들을 시도하는 느낌? 다양한 시도의 맛까지 잡는 그런 느낌? 베이글 별로라고 했으면서 우유랑 조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또 먹게 되네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편의점 신상 편이거든요. 아직 이번 달신 메뉴 뭐뭐 나오는지 제대로 보진 않았는데, 라면류가 좀 신기한 게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행복해. 먹방 행복해.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